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발표한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각 주들의 효력 정지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도 오늘 반대 소송에 동참했는데요. 이로써 트럼프 이민 정책에 반기를 든 주 정부는 모두 9곳이 됐습니다. 하비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은 오늘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이민 행정명령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입국 금지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한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라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지고 6개국 국민도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되긴 했지만 명백한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이고 여전히 종교차별이라는 게 주 정부의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하와이주가, 9일에는 워싱턴주가 연방지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뉴욕과 매사추세츠, 오리건과 미네소타 등 9개 주가 반대 소송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의 이른바 반이민 행정명령 2탄의 발효 예정일은 이번 주 목요일,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하와이주는 하루 전인 15일 첫 심리를 갖습니다. 이런 가운데 1차 행정명령의 처음 제동을 건 시애틀 연방지법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보완된 행정명령은 연방법에 부합한다며 소송에서 이길 것이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1차 행정명령에 이어 수정명령마저 가로막힐 경우 트럼프 정부의 국정 동력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